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 기사에서 화약 기능사 과목을 강의하는 이정우입니다. 자, 오늘은 제 1강으로서 여러분들 첫 번째 화약력 기능사 2차 필답형을 어떻게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거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우리 교재는요, 그 여러분들이 뭐 택배라든지 안 그러면 우편으로 뭐 이렇게 이러한 교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화약 기능사 실기에는 실질적으로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오프라인에서 학원에서 이제 여러 해 강의를 또 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만 이제 발췌해서 만든 뭐 자체 이제 제작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교재를 사용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도 모든 부분이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페이지 자체가 그렇게 두꺼운 교재가 이것도 못 됩니다.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제 압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페이지는 34페이지입니다. 이것만 봐서 여러분들 되느냐,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이 사이드에 그 속해져 있는 부분들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1차 때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게 되는, 1차 때 이미 배우셨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이 교재가 이제 편집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뭐 1차 때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이제 보안 글이라든지, 뭐 납판에 의한 위력 시험이라든지, 뭐 호킨슨 효과라든지, 누드공 이론, 또 그 다음에 뭐 컷오프의 개념,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소결현상이란 무엇인가, 채널현상이란 무엇인가, 척벽효과 같은 거죠. 채널효과란 무엇인가, 뭐 이런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어떤 수업을 좀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재는 2차에서 이제 새롭게 다루거나 어떠한 문제의 형태, 즉 새로운 문제의 형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국가기술시험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또 알아놓으셔야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2차는 뭐 이런 표현을 제가 쓰게 됩니다. 맨땅에 헤딩한다, 뭐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은요, 2차에서 화약기능사 2차에서는 한 10문제에서 한 15문제 정도가 나오게 되겠고 배점은 뭐 지 각각입니다. 자기 각각인데 뭐 1번이 다음은 뭐 호킨슨 효과에 대해서 적으시오 이렇게 해서 3점을 줄 수도 있고 뭐 2점짜리는 잘 없는데요. 3점이라든지 뭐 5점, 6점, 뭐 심지어는 막 8점까지 나올 수는 있겠어요. 그래서 그 대부분 보게 되면 한 3점에서 한 6점 사이에 이렇게 배점이 주어지고 문제는 한 10문제에서 15문항 정도 나오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 맞추시면 50점 만점이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화약기능사는 필답형 이외에도 2차에서 작업형도 또 50점 배점이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죠? 두 개 합쳐서 60점 이상 합격이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제 문제는 그 정도로 나올 것이고 또 다음에 이제 문제에 이제 시험을 칠 때 여러분들이 1번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노이만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래놓고 그 다음에는 그냥 답안을 적어놓을 공간만 이렇게 띄워놓을 뿐이지 뭐 1차 때처럼 가나다라 뭐 사지선다행 그런 거 아닙니다. 완전 100% 주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암기되어 있는 상황을 그대로 적으셔야 되니까 맨땅에 헤딩한다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모르시면 아예 점수를 못 받게 되겠죠. 그리고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부분 점수도 실질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많이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계산식이 있겠죠. 그죠? 계산식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능사 2차 필답형에서는요 거의 뭡니까 한 10문제에서 15문제 중에서 퍼센테이지로 따져보게 되면 한 20%에서 한 30% 정도는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예, 수리식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반드시 지참하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가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적으셔야 됩니다. 그것은요 수험자 유의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수험자 유의사항이라는 것을 또 반드시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르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여튼 대표적인 것이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을 내면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적어주시는 그러한 버릇을 들여놓으셔야 됩니다. 즉, 문제 풀이 과정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소수점 뭐 넷째 자리까지 정리를 해서 계속 가다가 하여튼 답에서는 소수점 뭐 둘째 자리까지 무조건 하셔야 되고 뭐 어떤 사람은 소수점 발생하는 것을 뭐 한 다섯째 자리까지 계속 또 정리해 나가다가 또 답에서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하든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소수점 평상시에 이렇게 문제 풀이 과정에서 만약 소수점 한 셋째 자리까지만 적고 답에서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적는 사람과 소수점 다섯째 자리까지 정리 쭉 하다가 나중에 최고 끝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정리를 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 답이 실질적으로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은 30.54가 나왔는데 B라는 사람은 30.55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둘 다가 맞는 것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요 파이만 해도 그렇습니다. 3.14죠. 그죠? 원주율. 그것을 어떤 사람은 3.14로 계산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산기 상에서 파이를 그대로 두드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이 사람과 이 사람은 그 답이 틀려집니다. 왜냐하면 3.14에서 끝내는 사람은 거기서 끝인 데 비해서 파이를 그대로 치는 사람은 소수점 무한대까지 그 사람은 계산을 다 한 것이 되죠. 왜냐하면 3.142로 해서 원주율은 굉장히 기니까요. 사태는 자기가 풀이했던 과정과 답만 정확하게 일치하시면 됩니다. 자기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까지 정리를 해서 마지막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끝내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만 이렇게 정리해서 나가다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답 적을 때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적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그렇게 자기 풀이 요령대로 그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다만 어떤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뭐 정전 용량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는데요. 아, 그럼 정답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단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답하시오 이렇게 하나 나왔다면 조건이 우선하니까요.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소수점 셋째 자리나 넷째 자리까지 적어주셔야지 답이 되겠죠. 그러한 문제의 유형도 있습니다. 단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적으시오. 이렇게 하면 넷째 자리까지 적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단위를 적는 것이 또 필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음에 양량은 얼마인가 이렇게 했을 때 뭐 L 이꼬르 CW 삼승이라든지 여러가지 공식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양량을 계산하시라고 할 때 끝부분에서 가지고 양량을 뭐 킬로그램 단위로 적는다든지 길이 단위면 메다로 적는다든지 뭐 센티메터로 적는다든지 그런 단위를 반드시 적어주셔야 됩니다. 메다면 M자를 적어주셔야 되고요. 센티미터는 센티메타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죠?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계산기를 꼭 가져가셔야 되고 또 그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2차에서는요 신분증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사인펜도 필요합니다. 사인펜 그다음에 볼펜으로 이 답안지를 작성하기 때문에 검정색 볼펜 반드시 준비하시고 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수험표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챙겨 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1페이지 펴시고 지금부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어차피 대부분 암기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살펴보면서 제가 많이 읽게 될 겁니다. 사실 자 1번 보시게 되면은 노이만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노이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개념입니다. 제가 첫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다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노이만 효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고음용 내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고음용 내관은 약간 안으로 이렇게 온폭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뭐를 꼽도록 되어 있냐면 실질적으로 도화선을 꼽도록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는 내관 집게로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을 내관 집게로 찝어서 도화선과 고음용 내관을 결합시키는 그러한 작용을 하게 되는데 고음용 내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으로 온폭하게 패여져 있다. 여러분들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F킬러입니까? 안 그러면 뭐 하여튼 살충제라든지 부탄가스라든지 이런 그 어떤 가스 통밑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온폭하게 들어갔죠. 압력이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은 그렇게 만든 것이지만 실제로 이것은 좀 개념이 틀립니다. 즉 뭐냐면 폭약의 위력을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미소 부분에서 표면을 본다면 그 표면의 직각 방향으로 가장 큰 폭약의 위력이 미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직각 방향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원추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폭약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곳의 정점에 집중이 되게 되겠고
이렇게 집중이 됨으로써 폭약의 위력을 한 곳에 모으기 때문에 위력이 더 커진다. 즉 공업용 대관 같은 경우에는 다이너마이트나 폭약류를 완전하게 기폭시킬 수 있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될 수 있겠죠. 힘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때려주니까. 또 그 다음 성형장약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성형장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구리 같은 경우로 라이너를 전체적으로 설정을 하고 뭐 TNT라든지 폭약 등을 써가지고 여기에다가 내관을 사용해서 터뜨리게 되면은 한 곳에 집중을 시킬 수 있어서 이러한 Z가 방출이 되면서 약 한 뭐 20만 기압 정도로 이렇게 방출이 되면서 이때 1만 메다 퍼세크 정도죠. 조금 단위가 이상하네요. 바로 적겠습니다. 그러면 10000 메다 퍼세크 정도로서 이러한 뭡니까 Z의 흐름이 발생하게 되겠고 이것이 결국은 어떤 제철용 평로 같은 데 있어서의 주물용 평로의 구멍을 뚫는 데 사용해서 샘물을 뽑아내는 그러한 형태로 사용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러한 노이만 효과라는 것은요 고음용 내관이라든지 성형장애에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성형장애에서 보다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우리 책에서는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놔놨을 겁니다. 한번 보시죠. 자,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폭약에 원뿔 또는 반구형의 금속성 라이너를 넣은 폭약을 폭경시키면 붕괴와 함께 금속 밀입자가 방출하여 Z를 형성하는 형상으로서 여기에서 원뿔이라는 말은 키포인트입니다. 밑줄 것이죠. 원뿔이라는 말이 반드시 있어야지 노이만 효과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Z가 형성이 되고 목표물에 충동하고 깊은 천공을 만들므로 특수한 천공작업에 응용이 된다. 이때 사용되는 금속은 보통 구리이며 구리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이 구리 라이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CU 구리 라인의 뭐 두께는 보통 1mm 정도의 두께를 가지게 되겠죠. 원뿔의 꼭지각, 기억나십니까? 원뿔의 꼭지각은 약 40에서 60도 정도, 40에서 한 60도 정도짜리의 라인을 쓰게 된다. 이때 발생되는 기압으로 따질 것 같으면 20만 기압 정도 발생하죠. 20만 ATM, ATM이 atmosphere의 약자임으로써 20만 기압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네요. 이때 Z의 속도는 1000mps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100% 암기하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뭐 조사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외우시려고 자꾸 노력을 하시는데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왜냐면 노이만 효과라고 하는 것이 어떤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노이만 효과는 이러이러한 작용을 하게 되는 하나의 효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요 책을 보시고 하나하나 조사까지 외우시려고 하면은 굉장히 사람도 피곤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 잘 안 이어져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시고 전체적으로 쭉 한 막 이런 거지. 뭐 여기에 뭐 라인의 꼭지각이 있고 원뿔은 반드시 적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원뿔형의 효과고 한 곳에 정점이 집중이 된다. 1000m 40에서 60도 각도 이런 것들은 뒤섞여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적어주시죠. 하지만 좀 가다가 보면은 제가 이제 법규 쪽에 해당하는 내용도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은 법규에 해당하는 문제는요 될 수 있으면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는 버릇을 가지시는 게 또 좋습니다. 그것은 법규가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사실. 자, 두 번째 암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암포의 폭약의 기폭감도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를 들고 간단히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폭감도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부터 우선 외우셔야 되죠. 암포 첫 번째 겉보기 비중과 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요, 비중이 작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가볍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기보다 가볍다. 비중이 작을수록 기폭감도는 높아집니다. 불 붙이기 쉬워진다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 입자의 크기와 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폭약의 입자가 큰 것보다도요, 역시 작은 것, 이렇게 날릴 수 있는 것, 뭐, 바람이 이렇게 팔팔팔 날릴 수 있는 것,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불붙이기가 좋아집니다. 기폭감도가 좋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럼 세 번째 장전 비중과 기폭성이 되어 있는데 자 장전 비중 같은 경우는요. 장전 비중이 낮을수록 역시 비중의 개념입니다. 장전 비중을 너무 높여가지고 꽉 채워넣게 되면 공내에 우리가 여러가지 의미에서 기폭시키기 어려워집니다. 압력을 높여 놓았기 때문에 물론 터지기만 한다면 위력은 오히려 클 수 있는데요.
장전 비중을 낮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뭐 산소와의 접촉 면적이 높아지겠죠. 좀 헐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1차 때요. 1차 때는 그런 표현을 제가 쓰게 되는데 신문지 같은 경우를 굉장히 뭐 돌처럼 이렇게 말았다. 거기에다가 불 붙일 수 있는 거 하고 그 다음 느슨하게 그냥 놔뒀는 상태에서 불을 붙이는 경우하고 어느 것이 더 불을 붙이기가 쉽냐면 예, 느슨하게 놔두고 그냥 불 붙이면 불 붙이기 쉽습니다. 그냥 땡겨놓으면 그냥 불이 붙죠. 그런데 신문종이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돌처럼 그렇게 어떻게 말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딱딱하게. 그럼 거기에다 불 붙여보십시오. 불이 잘 안 붙어요. 불이 붙더라도 불이 타더라도 속도조차도 늦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나무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를 어떻게 공처럼 깎아가지고 공처럼 맨들맨들하게 그렇게 깎았다. 안 그러면은 그거 하나 있고 나머지 뭐 나무를 차라리 톱밥처럼 만들어서 막 이렇게 분말 상태로 만들었다. 어느 것이 불 붙이기 쉽습니까? 톱밥처럼 만든 게 더 불 붙이기 쉽잖아요. 하여튼 그런 개념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될 거고 사실 2번 같은 경우는 기능사 시험에서 잘 안 나옵니다. 이해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하시고요. 반응성 충격파와 비반응성 충격파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반응성 충격파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반응성 충격파는 일단 폭약이 터지고 나서 폭약이 터지든지 어떤 여기서는 물질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물질이 화학적인 반응을 하고 나서 이러한 에너지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에너지를 계속 받아들여가지고 계속 터져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연속해서 계속 터져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계속 받는 것인데 비해서 비반응성 충격파는 첫 번째 한번 기폭 시스템이 딱 작용해서 탁 터지고 나서 이것이 퍼져나갈 때까지 계속 퍼져나갈 때 다른 에너지를 더 이상 가져오지 못하는 것을 비반응성 충격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응성 충격파는 충격파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여러분들? 충격파, 파는 웨이브죠 일종의 그죠?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얻은 에너지인데 반응성 충격파 이렇게 되니까 아 충격파는 충격파인데 반응이 있다. 파가 진행을 하죠. 그런 진행을 하면서 반응을 가진다. 계속 에너지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비반응성 충격파. 충격파는 충격파인데 비반응이다. 가면서 계속 반응하지 않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응성 충격파 비반응성 충격파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기능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산업기사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시험에 잘 나오고 기사에서까지도 시험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쪽 읽어보고 넘어갑니다. 반응성 충격파, 충격파의 전체 파면이 다시 화학적 반응제의 개시점이 되어 그점에서 물질에 끊임없이 반응 에너지가 공급되는 경우이다. 비반응성 충격파는 어떨까요? 더 이상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되겠죠. 예, 외우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피크린산이 폭발하면 어떤 가스를 방출하게 되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피크린산 1산화탄소 이건 그대로 외워놓으십시오. 별거 없습니다. 자, 다음에 5번 풀민산수원 네홍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홍은 기폭약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죠. 네홍의 분자식과 사합의 항기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네홍 어떻게 됩니까? HG 그죠? HG 그 다음에 ONC2 이것이 네홍이고 그 다음에 600kg per 제곱센티미터에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제 이상 이렇게 되면은 사합에 달하게 되겠죠. 너무 압력을 높여가지고 내용을 너무 압력을 높여가지고 과밀착 압착시켜 놓게 되면은 이놈이 분해 작용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펑 터질 수 있는 분해 작용이 있어야 터지는데 너무 이렇게 꽉꽉 뭉쳐놨으니까 분해를 못하는 그 압력이 600kg다 하는 겁니다. 600kg per 제곱센티미터. 자, 책에는 600kg per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사합의 한계를 적으셔 있기 때문에 한계는 이상이라는 표현이 안 들어가는 게 맞죠. 600kg보다 작으면 괜찮고 600kg보다 크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사합이 생기니까 답은 책이 맞죠. 600kg per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다음에 6번입니다. 벤치말팟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장약 방법 세 가지를 적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뭐 발파 같은 경우는 보통 터널 내의 발파가 있고 벤치말팟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약의 방법 중에서 한 세 가지를 적어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거 적어주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연속장약, 분상장약, 혼합장약 이렇게 있습니다. 연속장약.
연속장약, 그 다음에 분산장약, 우리가 데크 차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혼합장전,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연속장전 같은 경우는 별거 없죠, 그죠? 약포를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똑같은 종류를 계속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고, 뭐 끝부분에 이렇게 매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넣는 것이 연속장약이었고, 뭐 분산장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폭약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매지를 하고, 또 폭약 집어넣고 매지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폭약 집어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매지하고 그죠. 혼합장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최고 밑에는 강력한 그 폭약의 위력의 어떤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저 블라스팅 젤라틴 다이너마이트, 그러니까 교질계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고요. 그 위에는 이제 뭐 약이 비중이 작은 거, 위력이 작은 보통 뭐 만포가 해당합니다. 만포. 그래서 최고 아래에는 위력이 큰 폭약을 집어넣고요. 비중도 크겠죠. 그 위쪽으로는 암포를 이렇게 집어넣는다든지 비중이 작거나 위력이 작은 폭약을 이렇게 집어넣는 이런 것들이 이제 혼합장전 이렇게 이제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아지화 납폭분과 내용폭분을 기폭약으로 사용시 어떤 관찰을 사용하게 되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기폭약으로서는요, 내홍, 아지화연, 그 다음에 DDMP 이렇게 있죠. 내홍 같은 경우에는 구리내관을 사용하죠. 물론 내용폭분은 어떻게 됩니까? 내홍폭분도 마찬가지죠. 그죠? 과염수산형 칼륨을 집어넣은 것이죠. 80대 20으로 그죠? 그 20에 해당하는 것이 과염수산 칼륨인데, 하여튼 내홍에다가 과염소산염 칼륨으로 대체하는 것을 내홍폭분이라고 하고, 내홍과 내홍폭분은 둘 다가 구리내관을 사용합니다. 또 아지화연이나 아지화연 폭분 같은 경우도 있죠, 그죠? 그 두 개는 알루미늄 내관체를 쓰죠. 그거 묻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DDMP는 어떻습니까? DDMP는 구리내관도 쓸 수 있고 알루미늄 내관도 쓸 수 있겠죠. 자, 이것은 쉬운 것입니다. 자, 8번입니다. 벤치 발파 시 뿌리 깎기를 잘하기 위한 천공 방법 두 가지를 도시하고 간단히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벤치 발파일 때는 우리 벤치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게 벤치의 높이죠. 벤치의 높이, 뭐 보통 우리가 기호를 쓰자면 H인데, 자, 이 벤치의 뿌리 깎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벤치의 높이보다도 조금 더 깊은 곳까지 뭘 해야 되느냐. 이 서브드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브드릴링,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서브드릴은 항상 수직입니다. 수직. 수직 높이가 얼마 정도요? 0.3배의 W 내지는 뭐 B라고 표현을 하겠죠. 버든 내지는 뭐 위스 이렇게 돼서 최소 저항선, 즉, 최소 저항선, 여기서 여기까지네요. 여기 최소 저항선인데, 최소 저항선의 0.3배 정도를 예, 서브드릴로 하게 되면은 뿌리 깎기가 잘 된다. 평탄하게 이렇게 깎여진다.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고, 또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었을까요? 사실 이런 것이 있죠. 여기에는 오히려 조금씩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씩만 천공을 하고, 뭐 경사천공으로 그리겠습니다. 경사천공으로 이렇게 그려서 여기에는 벤치 높이보다도 짧게 짧게 천공을 하는데, 대신 여기에서부터 약간 공조 쪽으로 한 5도씨에서 한 10도씨 정도 쪽으로 수평보다도 5도씨에서 한 10도 정도 아래로 깎되 최고 마지막 공열의 연장선까지 이렇게 뚫어주고 폭약을 장전해서 발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뱅구멍법이다, 즉 서브드릴이다, 스네이크홀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토우홀이죠. 죄송합니다. 서브드릴링과 토우홀, 발가락,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 뒤에 그림이 있네요. 이 페이지에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까? 흑색화액의 성분 3가지와 질 함량비를 쓰시오. 아시죠? 흑색화액은 질산칼륨 75%대 탄소 15%, 황 10%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10번째, 도화선의 점화력 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적으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화선의 점화력 시험, 이것은 실질적으로 법규에 나오는 내용과도 일치가 되죠. 법규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요, 점화력 시험 방법이 벗겨 있다고 해서 토시 하나 틀리고 안 틀리고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어떤 방법이기 때문에, 방법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습니까? 6mm의 지름이 있다. 6mm의 지름을 가진 유리가 있겠죠, 유리. 이게 6mm, 파이 6mm 짜리입니다. 여기에다가, 긴 도화선 하나 꽂고, 그 다음에 또 짧은 도화선 이렇게 하나 꽂죠. 긴 도화선은 길이가 20cm, 짧은 도화선 길이가 10cm.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띄우는 것은 5cm. 그러니까 50mm 띄우게 됩니다. 그래서 긴 도화선에다가 우리가 불을 붙였다 하면은 여기에 불이 붙고 나중에 여기에서 불을 뿜게 되는데 이 불을 뿜게 되는 것이 짧은 도화선에 불을 붙여서 최종적으로 이쪽에 불꽃을 뿜을 수 있으면은 그것이 합격이 되겠죠. 그래서 1차 때는 5cm 띄운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는데요. 이것은 아예 설명을 다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화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KS 규정상 1종, 2종 밖에 없죠. 1종, 2종 말고 3종, 뭐 비닐도화선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우리 KS에서는 1종, 2종 밖에 없는데 이것의 지름이 얼마냐 하면은 1종이 5mm고요. 2종이 4.8mm 정도 되거든요. 그럼 6mm의 두께의 이 유리관 안에는 당연하게 5mm든 4.8이든 이 안에 꼽혀질 수 있겠죠. 그러한 생각도 해주시면은 조금 공부가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다음에 11번째입니다. 경계원이 발파계원에게 확인해야 할 사항을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계원하고 그 다음에 발파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경계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체적으로 뭡니까? 발파계원에게 확인해야 할 사항을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나중에는요 화약류 우리 취급 기능사든지 또 다음에 화약류 관리 산업 기사라든지 화약류 관리 기사 화약류 현장에 가게 되면 화약류 보안 관리 책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약류 관리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약류 관리 책임자들이 실질적으로요 나중에 이제 발파 키를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사람 발파 키를 누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경계원을 배치를 시켜야 되겠죠, 그죠? 뭐, 보통 가면 현장에 가게 되면은 뭐, 이제 뭐, 젊은 사람들도 있겠고, 또 나이가 발파, 책임자보다도 높은 사람들도 있겠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을 이제 배치를 시켜야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A라는 사람을 이제 배치를 시키죠? 그러니까 뭐, 입구 쪽에,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소위 이야기하는 발파 현장 입구 쪽에 배치를 시켰다. A라는 사람 보내죠. B라는 사람은 또 반대편에 또 입구가 있으니까 반대편에 또 보냈다. 뭐 두 사람은 배치시킨다고 합시다. 그럼 A라는 사람이 지금 그 현장 입구 쪽에 이제 가긴 가는데 그 사람이 어느 구역을 어떻게 이제 경계를 해야 될지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A라는 사람 그쪽으로 가셔서 거기 가면은 앞쪽에 그 앞쪽에 보면 슈퍼마켓이 있는데 슈퍼마켓에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 차단하시고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또 뭐 고물상도 하나 있는데 고물상에서 혹시나 또 애들 그것을 잘 놀 수 있으니까 그것에 애들 넘어오는 거 또 이렇게 차단해 주시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B라는 사람한테도 마찬가지 이야기했죠. 그죠? B라는 사람께는 그쪽에 보면은 우리 다리가 하나 있는데 다리 밑에 보면은 사람들이 한 번씩 이렇게 시원해 여름에 시원하니까 그 밑에 놀러 올 수 있다. 그런 사람들 좀 대피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경계하여야 할 위치 그 A라는 사람은 정문 있고 B라는 사람은 또 그 다음 뒷문 있고 이것이 위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을 이제 경계하여야 할 구역을 또 캐줘야 되겠죠. 그죠? 구역. 그러니까 슈퍼마켓이라든지, 뭐, 또 그 다음에 고물상이라든지, 뭐, 다리 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구역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발파 횟수를 해줘야 됩니다. 발파에서는 한번 보통 하죠. 발파에서 한번 합니다. 뭐, 이렇게 발파 횟수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발파 완료 후에 연락 방법도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예요. 발파 완료 후에 무전을 치겠습니다. 막 그러면 차라리 전화를 하겠습니다. 또 안 그러면 뭐 사이렌을 보통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발파할 위치, 발파할 경계 구역, 그 다음에 발파 횟수, 그 다음에 발파 후 연락 방법 이 네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 네 가지는요 우리가 2차 작업편에서도 가장 굉장히 유효하게 써먹게 됩니다. 이것은 네 가지가 반드시 써먹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것은 반드시. 자, 12번 발파 대피 장소의 조건 세 가지를 적으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파 진동으로 천반이나 척벽이 무너지지 않는 곳이죠. 두 번째,
파쇄석이 날아오지 않는 것, 비산하지 않는 곳, 세 번째는 경제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되지, 연락도 못 받게 어떤 한 곳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뭐 짱박혀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짱박혀 있었다. 그러면은 퇴근 못 합니까? 퇴근도 못 하겠죠. 그죠? 혹시나 뭐 위험한 일이 있었을 때 대피하라는 소리도 못 들을 수 있겠죠. 자, 그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표준장약, 과장약, 약장약을 도시하고 간단히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표준장약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누드공 이론에 따라가지고요,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세로로 그리든지 가로로 그리든지 상관없는데요, 세로로 그릴 것 같으면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직각이 되면은, 뭡니까? 직각이 되면은 표준장약.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또 이제 벌어졌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과장약. 또 이제 좁아졌다. 좁아졌다. 좁아지면은 이게, 이제 약장약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뭐 이제 좁아졌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약장약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각도 자체가 90도보다 작다. 90도보다도 작다. 뭐 이것은 각도 자체가 90도보다도 크다. 이렇게 되면은 과장약 이렇게 보죠. 그럼 이제 무엇을 하라? 예, 과장약 간단히 설명하죠.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누드 지수 n 이꼬로 1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누드 지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최소 저항선에 대한 누드 반지름 R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표준장약 같은 경우는 뭐 약이 가장 적절히 사용이 되었고, 또 그 다음에 비산도 가장 적정하고, 그죠? 비산도 적정하다. 뭐 이런 것들이죠. 발파공해도 가장 적다. 뭐 이런 것들이고, 그럼 이거 같은 게 약장약이 되었다.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암석 자체는 대괴가 나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대괴가 나옵니다. 대괴가 나오고, 그 다음 N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N 같은 경우는 1보다도 작아지겠죠? 그 다음에 뭐 채석이 실질적으로 뭐 작아진다.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대괴 같은 경우는 과장액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괴가 발생하죠. 폭약이 많이 들어갔다. N이라고 하는 것은 1보다 클 때를 이야기를 한다. 뭐 채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많이 생긴다. 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가장 그래도 표준이 되는 것은 표준장약입니다. 표준장약. 즉 N 이꼬로 1일 때, 그죠? 자, 다음 14번입니다. 장공 발파에 사용되는 폭약은 어떤 것인가? 장공 발파라고 하는 것은 공이 굉장히 깊다. 이겁니다. 굉장히 깊다. 뭐 여기까지가 10m에서 한 15m, 뭐 더 이상 된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폭약을, 강력한 폭약의 위력이 있는, 뭐, 블라스팅 젤라틴 다이너마이트 계열. 즉, 뭐, 우리 소위 이야기하는 한국화학에서 나오는 메가마이트라든지 이런 걸 쓰게 되면은, 이 위력이 너무 많이 들고, 또 폭약도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비싸고, 또 그만큼 위력을 낼 필요도 없는데 이만큼 많이 또 집어넣게 되는 그런 양상을 가졌기 때문에, 이처럼, 굉장히 깊은 데에서는 우리가 현장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암포를 쓰게 됩니다. 암포. 암포를 많이 쓰는데요. 이 암포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디카플링 지수 있죠. 디카플링 지수, 디카플링 인덱스가 실질적으로 1이죠. 디카플링 지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분들? 약경분의 공경이죠. 약경분의 공경이 뭐냐면 디카플링 지수인데 같지 않습니까? 분말 상태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암포 같은 경우는 디카플링 지수가 1입니다. 물론 최고 안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이처럼 밑다의 폭약, 프라이머가 들어가고 중간에는 다시 부스타용의 어떤 그 증폭시킬 수 있는 약이 또 물론 하나 들어갑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혼합장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하여튼 공경이 이렇게 굉장히 깊다, 공십이 깊다 하면은 전체적인 추가되는 폭약은요, 장점 비중이 적은 폭약을 쓰게 됩니다. 장점 비중이 적고 순폭도가 좋은 폭약을 써야지 쭉 따라가지고 다 터질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비중이 작고 순폭성이 좋은 폭약을 사용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15번인가요? 다음 혼합환유의 제조 성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감열소염제 되어 있다. 감열소염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탄광용 금정폭약, 안전폭약 있죠, 그죠? 감열소염제로서 식염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염화나트륨을 쓰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탄광폭약의 한 성분으로 폭발 시 폭발 온도를 낮추어 폭연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로서 일반적으로 식염, 뭐 염화칼륨, 붕사, 이것은 붕사, 염화칼륨 이런 것들도 적어놨네요. 자, 식염 정도는 반드시 적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탄광폭약, 뭐 금정폭약 하셔도 좋고, 탄광용 안전폭약 하셔도 좋고요.
자, 두 번째, 고화방지제 이렇게 돼 있죠. 자, 고화방지제는 밑줄 걷는데, 질산암모늄계 폭약에 질산암모늄 밑줄 걷는 것입니다. 이 질산암모늄은 NH4NO3잖아요. 그죠? 자, 이 NHNO4NO3가 질산암모늄인데, 이 질산암모늄계는 실질적으로 흡습을 잘 하죠. 흡습. 그 흡습을 하게 되면 얘가 고화됩니다. 고화. 고체화된다. 단단하게 변한다 이거죠. 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로서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점토, 규조토, 계면활성제 한 요소 세 가지.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 외우실 필요 없고, 우리가 질산암모늄계 폭약은 흡습하여 단단해지기 쉬움으로써 점토, 뭐 무기질, 그러니까 점토, 규조토, 그 다음에 계면활성제를 사용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예감제 이렇게 되어있죠. 예감제. 자, 이 예감제는 왜 쓰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니트로 화합물 폭약을 쓰면은 니트로 화합물계 어떤 그 니트로 화합물류죠. 니트로 화합물류를 쓰면은 대부분은 이제 그 예감제라고 보는데, 폭약이 둔감하니까 폭약이 기폭시키기도 어렵고, 또 다음에 뭐 좀 그 둔감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둔감한 어떤 폭약들에 있어가지고는 니트로 화합물 계통의 어떤 물질을 많이 섞어주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예감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DNN 같은 게 있죠. 그죠? DNN, D니트로나프탈렌 또는 뭐 TNN 이런 것들이 있죠. TNN. 그래서 초안 폭약 같은 경우, 질산암모늄 폭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DNN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은 뭐가 됩니까? 가장 좋은, 예, 여기에서 보면은 예감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말이 있나요? 폭약이 기폭이 둔감하다든가 폭약 지수가 곤란할 경우 가운데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배합하는 첨가물로서 초안 폭약에서는 DNN, TNT, 테트릴이 있고 됐네요. 설러리 폭약에서는 말루민 분등이 있다. 예, 더 자세히 나와 있네요. 초안 폭약에서 가장 좋은 것이 DNN이죠. 사실은 그죠? 자, 다음에 네 번째, 니트로셀룰로, 자, 4번의 교화제입니다. 교화. 교화를 한다. 교화. 그러니까, 우리, 다이너마이트 계통 같은 경우는, 다이너마이트의 정의가 뭡니까? 다이너마이트의 정의는요, 니트로 그리세린이 7% 이상 함유하게 되어 있는 걸 전부 다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복습 아닌 복습을 한번 해보죠. 니트로 화합물은, 니트로 화합물이 아니고, 질산 에스테르류는 니트로 그리세린, 또, 뭐가 있습니까? 아빠, 삼촌. 니트로 셀룰로스, 니트로 그리콜. 그 다음에 성이 다른 엄마까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니트로 그리세린이 다이너마이트에 쓰여지는 것은 당연하게 니트로 그리세린 7% 이상 있으면 무조건 다이너마이트다 했기 때문에 되겠죠, 그죠? 아, 니트로 그리세린은 꼭 필요하네요, 다이너마이트에. 니트로 셀룰로스는 왜 필요합니까? 왜? 니트로셀룰로스는 이것이 면화약이라고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 모양 자체가 솜 비슷하게 생겼죠. 어차피 셀룰로스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게 되는데요. 자, 이놈은 솜처럼 생겼고 근면약 같은 경우에는요, 질산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10기, 11기 정도 되는 것이 근면약이 되는데, 이놈은 솜처럼 생겼고 니트로그리세린 앞에 있던 것은 액체입니다. 실질적으로 상온에서 액체. 그럼 액체를 이처럼 포장할 수 있을까요? 포장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솜에다가 태운다는 말이 맞습니까? 태운다는 표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액체를 여기다 태워서 두 개를 이렇게 반죽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이 니트로셀룰로스도 필요가 있겠다, 그죠? 왜냐하면 액체 상태로 운반을 못하니까 우리가 소음 같은 데다 이렇게 태우자. 그 과정,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교화한다 합니다. 교화. 그러니까 니트로셀룰로스는 다이너마이트를 교화하기 위한 교화제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가지니까 다이너마이트에 필요합니다. 또 있죠. 니트로그리콜은 어떻습니까? 아들레미죠. 아들레미는 여기서 태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특수다이너마이트, 즉 부동다이너마이트나 난동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겠죠. 10% 25% 이렇게 섞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10% 섞었을 때가 뭐 난동다이너마이트, 25% 섞었을 때가 뭐 부동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하겠죠. 펜트리트는 또 왜 필요합니까? 펜트리트는 아빠하고 같이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아빠 혼자 살면 빨리 늙죠, 그죠? 뭐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학설도 있답니다. 우리가 뭐 남자가 부인을 잃고 혼자 살면 빨리 늙어서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부인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다이너마이트에 어떤 역할이요?
노화 방지제로서 역할을 해요. 노화 방지. 노화 방지제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식구가 전체적으로 다이너마이트 사용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그러한 재료가 될 수 있겠네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 교화제는 여기에서 어떻게 적혀져 있습니까? 니트로셀룰로사 혼합하여 결화하는 것으로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양면약에 대한 에테르, 알코올 혼합액, 아세톤, 니트로그리세린, 니트로그리콜 등이 있다. 읽어 보시고요. 5번에 둔감제. 둔감제는 또 둔하게 만드는, 너무 예민한 것은 또 둔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폭약이 너무 예감한 것을 둔감하게 하는 것으로서 니트로그리세린의 저용점 니트로 화합물, 피크린산의 디니트로벤젠, 암몬폭약의 유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자, 16번 공발 현상을 설명하고 공발의 원인 5가지를 적으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발하고 불발은 틀립니다. 불발은 발파기를 눌렀는데 소리가 전혀 나지 않아요. 근데 공발은 뭐냐면 오히려 소리가 굉장히 경쾌하게, 즉 병뚜껑을 굉장히 경쾌하게 따는 소리에 한 200만 배,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파가 되면요 돌이 구르는 소리가 납니다. 부부부붕 하면서 돌이 꾹 흐르는 소리, 꾹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음이 들리는데 공발이 나게 되면 굉장히 고음이 들립니다. 고주파수 빵 하면서 이런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 말은 돌이 깨지지 못하고 무엇이냐면 매질을 날려버리면서 공구 쪽으로 폭약이 이렇게 다 뽑혀져 놓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발. 자, 공발이나 발파를 하였을 때 폭력이 주위의 암석을 깨뜨리지 못하고 폭발의 압력이 공구로 터져나오면서 매질을 날려버려 철포비석을 발생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철포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매지가 공중으로 날아가면서 거기에 딸려서 암편이 위쪽으로, 즉 공중으로 비산해서 어디에서 이 암편이 떨어질지 모르는 경우, 예측 굉장히 힘든 경우가 철포비석입니다. 자, 공발의 원인 과장약 또는 약장약 발파 시 이렇게 되어 있죠. 너무 과장약이다. 너무 과장약 같으면은 또 위쪽으로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그죠. 그 다음 약장약 발파다. 약장약 발파는 암석을 못 깨뜨리니까 공구 쪽으로 매지만 날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람들은요, 과장약 때는 공발이 안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서는 과장약 또는 약장약 발파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확실한 건 약장약 발파니까 과장약은 제가 볼 적에도 현대 발파 이론에서는 과장약을 집어넣는데 왜 공발이 생겼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과장약은 삭제를 하도록 합니다. 하여튼 논란이 있는 거니까 그것은 우리가 빼고 안전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잖아요. 하여튼 약장약 발파할 때 오히려 공발이 생긴다 이렇게 적어놓으시도록 하고, 매지가 불충분하다 그렇게 되겠죠. 발파공의 방향과 자외면의 수직이거나 자외면 형성이 불량하다. 장약층이 많은 균열층이 걸쳐져 있다. 내관의 위치가 불량하거나 집안 시간에 단차가 맞지 않다. 이런 5가지들 크게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17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에서 잘못된 곳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표준 발파의 장약량은 누드공의 부피에 반비례한다. 표준 발파의 장약량은 누드공의 부피에 반비례한다. 누드공의 부피에 반비례.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누드공의 부피에 반비례한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이제 앞으로 지금은 보면 암기 쪽을 보는데 앞으로 수리형도 문제가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L번의 L1은, V번의 V1은, 뭐, D3성분의 뭐, D1의 3성은, W3성분의 W1의 3성은, FN분의 FN1은, FW3성분의 FN1, 어이, 잘못 적었죠? FW1, W1의 3성. 뭐,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보시죠. 여기 양양이라고 하는 것은, 채석과 어떻게 됩니까? 비례입니다, 비례. 자, 중요한 개념이 있죠. 위에 지금 적어 놓은 공식들은요. 지금 당장은 뭐 우리가 지금 쓸 필요는 없지만, 아마, 한 몇 강 뒤에는 저 공식들을 여러분들 또 그때 제가 또 적어 드릴 수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들어보시죠. 두 번째, 자유면 발파에서 표준 발파의 장약량은 최소 저항선에 반비례한다. 장약량 L은 최소 저항선에 반비례합니까? 안 그렇죠, 그죠? 어떻게 됩니까? 장약량은
장혁령은 최소장선의 3제곱에 비례하죠. 비례, 반비례다 아니고 비례하죠. 이거 가지고 지금 장난치고 있네요. 세 번째, 강력한 폭약일수록 폭약 계수값은 커진다. 아, 이거 기억나시죠? L 이꼴은 CW 삼성에서 C라고 하는 것은 GED의 상비적인 함수다. 암석 항력 계수다. 암석에 따른 암석 항력 계수다. 두 번째, 폭약 위력 계수다. 전세 계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암석 항력 계수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암, 강암이다. 그러니까 경암이라고 보통 하죠. 그죠? 경암 쪽으로 가게 되면 가게 될수록 1보다 어떻게 됩니까? 큰 값을 가지고, 연암 쪽으로 가게 되면 가게 될수록 1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된다. 폭약이라고 하는 것은 위력이, 강력한 폭약의 위력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강력한 위력의 폭약은 1보다 작아져도 되죠? 왜냐하면 약이 적게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기준보다 작아도 되고, 약한 위력의 폭약이다 하면 1보다 커져서 오히려 양량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전색 계수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 전색을 그냥 1로 봅니다. 완전 전색을 1로 보고, 불완전 전색이다 하면 당연하게 1보다 양량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보다 커진다. 이렇게 되었던 거죠? 그럼 여기에도, 예. 답은 있겠네요. 장혁실임, 뭐였죠, 지금? 강력한 폭약에서 폭파 위력 계수 값은 작아져야 되겠죠. 약이 더 적게 들어가도 되니까. 네 번째, 발파 계수의 값은 누드공의 크기에 비례하고 형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4번은요, 이렇게 됩니다. 크기와 형성이 관계가 없어요. 발파 계수의 값. 발파 계수의 값은 누드공의 모양이, 누드공의 지금 크기죠, 크기에. 누드공의 크기와 뭐 여러 가지 이제 형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발파 계수의 값. 그러니까 발파 계수 C죠. C는 GED입니다. GED. G라고 하는 것은 암석에 따르는 값. E라고 하는 것은 폭약이 뭐냐, 폭약의 종류에 따른 값. 이거는 전색이 뭐냐, 전색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러니까 발파 계수 C라고 하는 것은 누드공의 크기와 모양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 이래 봅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 누설전류나 지전류가 있는 곳에는 도화선 발파를 하지 않는다. 누설전류나 지전류가 있는 곳에서 전기내관을 쓰면 안 되죠. 그렇죠. 전기내관은 전기를 타고 들어가서 터지는 거니까. 그래서 누설전류나 지전류나, 안 그러면 뭐 이렇게 뭐 낙뢰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어떤 내관을 사용합니까? 옛날에 고음용량을 많이 사용했죠. 고음용량을. 그죠? 그런데 요즘 뭘 사용하느냐, 비전기식 내관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비전기식 내관. 그것을 사용하는데, 하여튼 여기에서는 지금, 도화선 발파를 하지 않는다고 하고 도화선 발파를 한다, 이래 되겠죠. 그죠? 여섯 번째, 고온 막장에서는 내수성 폭약을 사용해야 된다? 고온 막장에서는 내수성입니까? 내열성 폭약을 사용해야 되겠죠. 이것도 시험 굉장히 잘 나옵니다, 사실은. 18번 같은 형태, 갈로 메꾸기 형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죠. 18번 중에서 1번, 강도가 큰 암석은 갈로가 큰 폭약을 사용하고 강도가 작은 암석은 갈로가 작은 폭약을 사용해야 된다. 뭡니까? 강도가 큰 암석은 동적 위력이 큰 폭약을 사용하고 강도가 작은 암석은, 예, 에너지는 에너지, 죄송합니다. 에너지가 작은 폭약을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됩니다. 에너지입니다. 다음 두 번째, 구두 암석 이것이 동적 효과가 큰 폭약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연한 암석은 동적 효과가 어느 정도 작아도 된다.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활석과 같이 점소성이 있는 암석보다 석과 같이 맺은 암석이 어떤, 뭐가 좋다. 이래 되어있는 갈로그죠? 예. 석과 같이 맺은 암석, 딱딱한 암석이 동적 효과가 좋겠죠. 이것도 동적 효과일 것 같은데요. 예, 동적 효과 맞네요. 그럼 네 번째, 동적 효과는 맹도에 해당하며 폭속과 비중에 관계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폭속과 비중. 자, 그 다음에 5번입니까? 장공 폭파에는 무엇이 적은 폭약을 사용해야 된다? 비중이겠죠. 장공 폭파는 비중이 큰 폭약을 사용하게 되면 이것이, 너무 이제 비중이 커져서 이제 터지지 않는다든지 순폭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장공 폭파에서는 암포와 같이 비중이 적고 그다음 순폭성이 좋은 폭약을 사용해야 됩니다. 6번 벙커스에서는 뭐가 좋은 폭약을 사용해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6번 같은 경우에도요, 순폭동이 좋은 폭약, 벙커스는 우리가 똑바로 자르는 거, 똑바로 들어가는 거, 공과 공이 서로 평행한 공이기 때문에 깊이를 깊게 찔러 넣을 수 있는 것이 벙커스입니다. 벙커스에 비해서
그래서 깊이가 깊으니까 당연하게 장궁 발파가 되다 보니까 순폭도가 좋은 폭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7번에 탄광에서는 아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된 탄광에서는 탄광용 금정폭 약 사용하면 되겠죠. 자, 야, 이렇게 지금 또 저게 있네요. 뭡니까? 그러니까 갈로 넣기를 그냥 하라고, 그냥 뭐 맨땅에 헤딩식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보기가 있네요, 보기. 보기에 보니까 아번에 탄광용 안전폭약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럼 이것밖에 들어갈 게 없죠. 탄광용 안전폭약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8번에 보시면은 고온 막장에서는 어떤 폭약을 사용해야 된다? 고온 막장에서는 내열성 폭약을 사용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요, 실질적으로 어떤 뭐 보기 같은 경우를 주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뭐처럼 19번 문제처럼, 19번 문제 보시죠. 다음 관란에 적당한 말을 보기에서 찾아 넣으시오. 이처럼 보기를 지금 문제는 몇 개입니까? 가나타라 마바사 이렇게 해서 7개죠. 근데 보기를 몇 개 줬냐면 한 14개를 줬어요. 두 배수를 줍니다. 이렇게 해서요, 골라 넣어라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혹은 뭐 진짜 좀 어렵게 나오면 아예 보기가 없는 경우도 있겠네요. 19번은 보기가 있습니다. 고온 막장에서는 어떤 폭약을 사용해야 된다? 아까 전에 했죠. 내열성 폭약. 뭡니까? 내열성 찾아보시죠. 아, 2번 동그라미 있네, 2번 동그라미. 다음은 누설전류나 지전류가 있는 곳에서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 전기 발파, 전기 내관 발파를 하지 말아야 되니까 12번이죠. 다음은 단면이 작을수록 압축 강도는 어떻게 됩니까? 단면이 작을수록 압축 강도는 큽니다. 어우, 이거 이상하다. 자, 우리가요, 어떤 이런 폭약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폭약이 암석이 있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1차 때 참 암석 지질학 배우셨죠, 여러분들. 암석 지질학이요, 화약 취급 기능사의 2차 필답형에서 많이 나옵니까? 하는 질문을 받는데 거의 안 나옵니다. 한 문제, 두 문제, 진짜 많아봐야 두 문제고, 그것은 포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암석 지질학 파트는 1차 때만 열심히 하셨으면 되겠고, 2차 때는 크게 안 나옵니다. 완전히 한 번씩 이렇게 뭐 완전히 뭐 예상할 뒤엎고 나오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암석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이처럼 그 커다란 암석이 있는가 하면은 작은 암석도 이렇게 있겠죠, 그죠? 커다란 암석은 암석 역학자들이 봅니다. 안에 커다란 균열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더 높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커다란 균열, 이마탄 균열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죠. 자기 몸체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균열을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큰 암석은 큰 균열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정확하게는요, 이것이 뭡니까? 형태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이즈 이펙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크면은 더 큰 균열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강도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놈이 강도가 더 작다 이래 봅니다. 더 작은 시편이 강도가 더 크고 큰 시편이 더 작다. 왜? 큰 크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는 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것은 해결이 되겠죠. 자, 다음에 라번에 대발파 후에 몇 분 이상 경과하지 않고서는 발파 현장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대발파는 30분이죠. 30분. 자, 다음에 마블입니다. 한 발파면에서 인접한 공간의 시차는 무엇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요, 인접한, 자, 보시겠습니다. 마블이죠. 마블. 한 발파면에서 인접한 공간의 시차는 몇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자, 이거는 현대의 있어가지고 현대의 발파 공학적인 이론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 개념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답이 지금 보니까요, 제가 100ms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 인접한 공간의 시차, 이쪽 공과 이쪽 공은 100ms를 초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 발파하는 것은 보면요, 막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벤치 발파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1열이 있다, 2열이 이렇게 있다, 뭐 3열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막 1열에 전부 다 넘버 1번인 내관을 쓰고요, 2열에 넘버 2번인 내관을 쓰고, 3열에 넘버 3번인 내관을 썼어요. 그럼 1번하고 2번하고는 1번이 20ms죠, 원래.
그 다음에 2번이 몇 ms입니까? 40ms죠? 그럼 두 개가 20ms 단차가 났죠? 20ms라는 것은 결국은 0.02초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말을 사고 있냐면은, 우리 책에는요, 인접한 공간에는 100ms 이상 띄워야 된다, 이런 말을 쓰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현장에서는 지금 1번 서면은 두 번째 거는 거의가 2번 내용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은 제가 볼 때 컷오프를 막기 위해서 100ms 이상을 써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즉 앞쪽에서 우리가 배웠던 고음용내관, 어떤 역사적으로 볼 것 같으면 고음용내관을 쓰고 우리가 지금은 전기내관을 많이 쓰는 형편인데, 고음용내관 설치기 컷오프가 많이 생김으로써 이러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00ms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요거는 그대로 외워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하시도록 하죠. 이해는 좀 안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 해결됐고. 밥은 구도 남석은 무엇이 큰 폭약을 사용해야 됩니까? 동적 효과가 큰 폭약을 사용해야 되죠, 그죠? 매지 남석. 4번 전폭약의 장전 위치를 발파 공의 안쪽에 두는 방법, 공의 저 안쪽에 두는 방법을 우리가 역기포, 중간에 두는 방법을 중간기포, 공구에 두는 방법을 전기폭이라고 하니까 지금은 그 개념입니다. 안쪽에 두는 것은 역기폭이죠. 그럼 4번에 역기폭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초안 유제 폭약의 주성분은 질산암모늄이다. 여기에 연료율을 혼합하는데 그 이유는 화약을 구성하는데 4대 원소 중 무엇이 없기 때문이다. 자, 탄소입니다. 그래서 연료율은요, 그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그 초안 유제 폭약이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초안 유제가 암포죠, 암포. 암포를 어떻게 합니까? 질산암모늄에다가요, NH4NO3죠, 그죠? NH4NO3. 이것이 한 94%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연료율을 썼는데, 연료율은 대표적인 CH2계입니다. CH2계, 즉, 경유, 뭐, 디젤 넘버 4D, 뭐, 이렇게 되는데, CH2를 6% 정도 우리가 썼게 되죠. 그것은 왜 썼느냐? C를 보강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자, 2차에서 처음 보는 거죠. C를 보강한다. 탄소입니다. 자, 다음이 21번입니까? 자, 다음 중에 발사액이면 발자를, 파괴약이면 파자를, 폭파약이면 폭자를, 전폭약이면 전자를, 기폭약이면 기자라고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TNT 같은 경우는 파괴약이죠. 대표적인 거죠. 22번 다이너마이트의 노화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노화 같은 경우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적어주셔야 되는 게 지금, 솔버버 웨시죠. 다이너마이트를 장기간 저장하면 니트로그리세린과 니트로셀룰로스의 콜로이드화가 진행되어, 이 말이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콜로이드화가 진행되어, 또 그 다음에 내부 기포가 없어진다. 이것도 적으셔야 됩니다. 내부 기포. 자, 그렇게 돼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에는 폭발이 어렵게 된다는 말이 조금 의미 줄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노화입니다. 별거 없어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경우를 오랫동안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 니트로 그리세린이 이렇게 줄줄 새어 나오죠, 그죠? 사실 이 니트로 그리세린, 니트로 셀룰로스, 즉 이것을 우리가 다이너마이트 교화제라고 하는데 두 개가 합쳐져 있지 않습니까? 이 니트로 그리세린이 이제 액체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흘러 나옵니다. 특히나 그럼 니트로 그리세린이 이렇게 흘러 나오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노화 상태가 되죠. 노화 상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뭐 펜트리트라든지 엄마계통이나 섞어주게 되는데, 그래도 오래 지나면은 이제 흘러나오게 됩니다. 니트로그리세린이 노화죠. 이 노화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노화되게 되면은 우리가 단단하게 변하게 되겠고, 노화되게 되면 사람도 어떻습니까? 사람도 늙게 되면은 뼈마디가 쑤시고, 날씨 굳으면은 막 뼈마디 쑤시죠. 어린애들은 그렇지 않은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면 안마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어린입니까? 나이 많은 사람입니까? 이래 물어봤더니, 예, 사람들이 이릅니다. 예, 혈기 왕성한 사람들이 안마를 받아야 된다. 뭐, 그래 이야기하대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태폐 없애가지고 받아야 됩니다. 이래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안마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죠, 그죠? 최소한 60 이상 되는 사람들, 뼈마디 쑤시고 그런 사람들 받아야 되는데, 자, 노화되게 되면은 그렇게 안마를 받으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다이너마이트도요, 노화가 생기게 되면 안마를 해주면 됩니다. 즉, 주물러 주면은 다시 어느 정도 펴진다는 겁니다. 자, 다음 23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관계 있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있죠. 아, 이것도 잘 나옵니다. 웃기는 것은, 화양유 치극기 능사에서는요, 뭐, 한 네다섯 가지 이렇게 주고, 그럼 여기도 뭐 한 네다섯 가지 이렇게 주죠. 주고, 이렇게 선 연결 아시죠, 여러분? 이런 형태 아시죠? 고전적이죠, 그죠? 이렇게 연결하는 거.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이것도요. 자,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뭐 5점, 뭐 5개 정도 되면 이제 5점이 됩니다. 5점. 5점인데, 만약 내가 1개 맞추고, 2개 맞추고, 3개 맞추고, 2개는 틀렸다. 2개는 틀렸다. 그러면 이거는 적어줍니다. 뭐냐면은, 그 부분 점수에 3점까지 줘요. 우리 사실은 산업기사나 기사시험에서 부분 점수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기능사는 이처럼 부분 점수를 줍니다. 최선을 다해서 많이 이렇게 잘 끄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모른다고 해가 아예 안 끄지 말고. 자, 1번. 뭐 안정도다. 안정도는 뭐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기계적 작용하고 관련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1번에 안정도니까. 안정도는 화학적 작용하고 관련이 있겠죠. 화학적. 그죠? 2번에 내화감도는요. 열적 작용하고 감도가 있겠죠. 3번에 타격적 감도는요. 기계적 작용이죠. 그죠? 4번에 순폭감도. 순폭장도는 폭발 충동하고 관련이 있겠죠. 순폭감도. 기폭감도는 내관의 작용이죠. 쉽습니다. 굉장히 쉽네요. 자, 다음 24번 봅니다. 디카플링 효과, 디카플링 지수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디카플링 효과라는 것은 뭐죠? 디카플링 효과는 천공경에 비해서 약경이 이렇게 작은 놈을 쓰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기가 여기 있겠죠. 공기. 공기의 어떤 그 쿠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디카플링 효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이 읽죠. 이런 공기의 쿠션 효과를 이용하게 돼서 균열이 지워지지 않도록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셔도 좋겠죠. 만일 지금 내가 지금 여기에 지금 폭약을 붙였다. 그럼 여기에는 동적 효과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동적 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이쪽은 완전히 깨지겠죠. 근데 이쪽은 공기로 놔두었다. 그렇게 되면 뒤쪽 방향으로는 뭐가 생기냐 하면 뒤쪽 방향에 균열이 많이 안 생깁니다. 물론 전혀 안 생기는 건 아니겠죠. 뒤쪽 방향으로는 공기의 쿠션 효과에 의해서 균열이 많이 생기지 않고 백브레이크가 적어지고 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하필이면 또 파단면이었다. 이까지만 내가 발판을 딱 하고 잔다. 이까지만. 앞쪽은 다 쳐내야 되고 뒤쪽은 남겨두고 싶다. 그럼 이렇게 이제 디카플링 효과를 사용하게 되면 뭐 뒷부분은 어차피 남겨져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균열이 있으면은 뭐 산사태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도로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럼으로써 여기에 공기를 배치를 시키고 폭약을 한쪽으로 이렇게 붙이면 된다. 이것이 이제 디카플링 효과인데 실제로 이렇게 장전하기가 현장에서 어렵습니다. 근데 이론적인 겁니다. 이론적인 거. 어떻게 적혔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격에 비해 작은 약경의 폭약을 장전하여 발파했을 때 폭발 충격 압력이 공기 중에 흡수되므로 암석의 파쇄 범위를 감소시킨다. 이와 같이 천공 발파 시 천공 내부 폭약의 지름을 천공경에 비해 작은 것으로 장약하여 공기의 완충 효과를 기대하는 것. 이 말이 가장 키워드죠. 공기의 완충 효과. 그 다음에 앞서 나왔던 것처럼 공경이 크고 공경이 큰 데서 작은 약경을 써야지 공기의 완충 효과를 우리가 노릴 수 있겠죠. 그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대하는 것을 디카플링 효과라고 한다. 보통 정밀 발파에 사용된다. 정밀 발파 중에서도 어딥니까? 프리스프리팅 발파나 쿠션 브라스팅 발파 때 사용이 되겠죠. 자, 이번에 디카플링 지수, 뭐, 조금 전에 했는 것 같아요. 디카플링 인덱스는, 뭐, 약경분의 우리가 공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디카플링 지수는 일반적으로 1보다는 같거나 큰 것이 보통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약경하고 공경하고 같은 경우가 우리 암포 같은 거 썼을 때, 그죠? 분말 상태의 폭약을 썼을 때는 1이죠, 1. 대부분은 약경이 작고 공경이 더 크겠죠. 그렇게 됨으로써 1보다 가거나 큰 그러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첫 강의였는데요. 24번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죠, 우리가. 자,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을 100%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기는 힘듭니다. 방금 24번과 같은 문제도요. 디카플링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뭐 공식을 적으시오. 뭐 공식적으로 한 말도 없네요. 그죠? 디카플링 지수에 대해서 알아서 설명하시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디카플링 지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계시다면 꼭 외우지 않더라도 뭐 공경에 비해서 적은 약경을 써서 발파면에 뭐 충격을 완화를 시켜서 뭐 그런 이야기 정도 그죠?
또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기의 완충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또 그다음에 공식으로서는 디카플링 지수 DI는 뭐 약경분의 공경이다. 1보다 같거나 큰 값을 가지게 된다. 이 정도만 적어주셔도 예 충분하게 예, 점수를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강을 지금 이제 좀 마치는 중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전체적으로 이 강의를 쭉 들으시고 하시면 50점 중에서 제가 볼 적에 최소한 한 35점에서 40점 정도는 충분하게 획득하실 수 있다고 보고 작업형 같은 경우는 기능사 같은 경우 작업형에서의 점수와 후합니다. 사실은 50점 중에서 거의 한 20점에서 30점은 대부분 맞는다고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대충 합격권에 무난하게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화학역할 기사나 산업기사보다는 취급기능사는요 합격률이 훨씬 높습니다.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저한테 배우시게 되면은 기능사는 거의 합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정도 하시고요 2강 때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